같아요? 아, 저희들이 네. 이거 말고 이제 또 하나 있거든요. 네. 저희들은 청소를 완료하고 하면 일주일 넘은 적이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요. 지금 약간 저렴하게 내놓거든요. 네. 지금 위치도 신대방역에서 아까 지도 보니까 600m가 안 되더라고요. 근데 구로디지털에서 가까워요. 네, 구로디지털역에서 한 5분, 신대방역에서는 한 7분 걸릴 것 같고. 네. 일단 방도 되게 깔끔하고 요 안방에 수납장이 3개. 수납장이 네, 수납장이 커서 사실 수납장 이제 제한 공간에 방은 좀 작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수납장이 3개나 이렇게 일렬로 있어서 방 크기는 참 인상이 좋으시네. 감사합니다. 난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지금 이거요. 사실 2000에 60이면 오래된 집 투룸도 뭐 1000에 60, 뭐 비싸면 2000에 60 받는데 요 네. 정도 깔끔한 건물은 이제 전망이 좋아. 네, 요 풀옵션. 네, 저희가 전망이 좋아. 네, 풀옵션이고. 네, 전망이 좋아요. 네, 층도 5층이고 햇빛도 많이 들어 남향이고 햇빛. 2호선 지나가는 게 보이네요. 네네. 여기 이제 제 사람 황당하다. 네? 우리가 되게 비번하면 0000 하던데 1234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아 이거 눌러보고 싶은 자기가 들어가는 게 연락도 없이 장도 없고 다 풀옵션이고 가격이 2000에 60하고 5000에는 아까 45라고 하셨었나요? 아까 제가 연락 받은 게 이게 5000에 45만 5만원씩 차이가 네. 니까 5000에 45, 2000에 60 하면 2000에 60이니까 3000이면 55 네. 4000이면 50 딱 이렇게 5000이면 45 이렇게 형제 자매가 각방 쓰기 딱 좋은 사이즈 같아요. 젊은 분들 되게 깔끔해서 되게 좋아요. 옵션도 뭐 풀옵션 여기가 TV. 한 가지 좀 이쁘냐면 한 가지 이것도 이제 창문도 있고 이렇게 한데 한 가지